안녕하세요. 플라워 파티의 플라워 클래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아주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이 계절에 제가 멋진 원형의 아주 빈티지하면서도 예쁜 큰 바구니에 이런 가을 소재를 꽂아서 연출을 해볼 건데요. 오늘 조금 소재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앤틱 수국이지요. 요즘 이 계절에 약간 조금 건조함이 느껴지는 그런 수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계절에 굉장히 저런 바스켓에 꽂아주면은 가을 느낌이 물씬 나서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세이지 허브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요 거베라 두 컬러를 가지고 제가 가을 바스켓에 아주 예쁘게 연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아주 탐스러운 해바라기입니다. 네, 요 해바라기를 포인트로 제가 전체 색감은 오늘 핑크, 보라에서 그린, 여기서 제가 해바라기를 옐로우로, 보색으로 해서 또 포인트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뭔지 아시나요? 늦가을에 많이 나오는 맨드라미입니다. 맨드라미인데 그냥 우리가 이런 밭들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맨드라미가 아니고요. 줄맨드라미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느낌이 재미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래를 푹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이제 뭐 오브제를 꽂을 때나 작품을 할 때 굉장히 멋지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맨드라미, 줄 맨드라미를 가지고 또 할 거고요. 이 아이는 보리사초, 여름에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제가 원형 바스켓에 멋진 가을의 풍성한 느낌의 바스켓 작품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플라워 파티의 클래스, 멋진 둥근 형태의 아주 조금 높은 바스켓이죠? 요 약간 빈티지스러운 바스켓에 제가 아주 풍성한 가을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바라기, 그 다음에 엔텍수국, 또 거베라, 세이지, 요즘에 예쁜 또 줄맨드라미까지 해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이론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기법은 제가 교차를 이용해서 데코라티브 하게 바스켓의 원형의 형태에 맞게 그렇게 교차로 해서 꽃을 하나하나 꽂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루핑 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여기 해바라기도 아주 큰 한 송이의 여러 송이의 꽃이 달린 해바라기를 이쪽으로 뒀다면, 그 다음에 두 개의 해바라기는 조금 붙여서 이렇게 그루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거베라도 전부 다 제가 두 송이, 세 송이씩 그루핑을 해서 어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 맨드라미는 여기 두 송이와 한 송이 이렇게 아래로 멋스럽게 떨어지도록 연출을 했어요. 저희 플라워 파티 클래스는 항상 여러분들의 계절마다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 플라워 파티 클래스 한번 또 기회가 있으시다면 함께 강의를 같이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클래스 때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